실제적으로 구청장이 관내 주민들하고 어울리고 돌면서 가장 부끄럽고 불편을 느끼는 건 겨울철에 노인들이 춥다고 노인정 좀 불죽되게 해달라고 이거 참 아주 안쓰럽습니다. 여름에 덥다고 말해 좀 살 좀 살게 만들어달라고 노인들 떼쓰면 정말 안쓰럽습니다. 근데 이걸 다시 줄인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면으로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. 이미 노인복지법에서도 건강과 관련된 내막을 지원해서 법적 근거를 개정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방사무라는 이유에 대해서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예산예산 특별히 통해서 반영해서 틀을 만들어주는 이 형태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. 우리는 죽기 살기로 싸우고 있습니다. 난방비 2008년에 싸울 때에 우리 몸 저도 그때 막 치고받고 해서 왜 싸운지 여러분 아시죠? 네. 여러분들 30만원 난방비 해주려고? 어르신들. 네? 어르신들 그것 때문에 테레비에 봤어요. 그냥 싸우는 놈들이 아니에요. 저희들.